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아직은 완전히 지나간 것 같지는 않아서 냥냥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냥냥 특집? 냠냥? That's so hard to pronounce. 이틀 전에 청소했는데 in 2 days. This is how much I'm capable of messing places up. 어저께 영상을 조금 일찍 올랐어. 평소보다 평소에 한 4-5시에 올라가는데 4-5시에 올리는 게 내가 4시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아침 10시 일어나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 4시 40까지 4시 40 돼야지만 영상이 끝나 작업이. 근데 어저께는 되게 운이 좋게 2시에 끝난 거지. 그러니까 뭐 3시간이 비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새벽 4시까지 2시간 동안 놀았는데 졸라 취했지? 고생을 지금은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진짜 잘 잤다. 이게 전될 뻔했다니까? 지금 나는 이탈리아 와 있어. 피플 이탈리아 와. 감사합니다. 오케이. 엄청나게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해낸 건데 예술마을에 와 있잖아 지금 내가. 그러니까 오늘 브이로그는 짧게 임팩트 있게 짧게 컬러 그레이딩을 오랜만에 넣을게. 그래서 로그로 스위치하자. 하나 둘 셋. Alright. 컬러 그레이딩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 벌써 차이가 싹 보이지. 예술마을이니까. 안녕하세요. 그거 포인트다. 아 근데 확실히 제인즈에 있으면 재밌는 거 같아. 어제 너무 재밌었어. 너랑 나랑 같은 시간에 있었어. 어떻게? 몇 시 있었어? 왜? 2시 반부터. 나 2시 반에 들어갔는데. 근데 가운데로 가자. 네네. 감사합니다. 오 살아있어. 가히 헤이리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안. 뭐였어? 응? 뭐 한 거야? 아니야. 다행이야? 아니 왜 알아내? 아니? 청담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가격 대비 양념 맛있네. 아 내 기억에 이탈리가 아니야. 나 3년 전에 왔어가지고. 아 내가 파스타 먹는 거 아니야. 파스타 아니야. 피자구나. 만두 차량 한 입에? 내가 혼자서도 헤이리를 오는 이유 바로 이곳. 음악이 벌써 들려온다. 먹방을 하면서 토크쇼를 해보려고 해. 뭐 토크쇼라고 말하긴 거창하고 그냥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아직은 완전히 지나간 것 같지는 않아서 냥냥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냥냥 특집? 냠냥? That's so hard to pronounce. 냠냥 특집을 한번 이번 여름 마지막에 냠냥 특집을 해보려고 해. But I'm not such a good talker. 내가 아주 막 말을 막 재치 있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나에 대한 사랑 하나만 갖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일단 오늘 내가 시도할 먹방은 GS에서 나온 편의점 도시락이야. 그리고 플러스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말이도 하나 더. 간단한 먹방을 하. 맛있는데? 오, it's good. 뭐 사실 엄청 건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고단백. 얘가 1800원? 1500원? 4300원? 6000원? For this? I have to say it's decent. 괜찮은데? 평소 같았으면은 이렇게
뭔가 까먹고 다니면 되게 빡쳐하거든. 나는 약간 내가 뭔가 이렇게 까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참을성이 없어. 근데 요즘에 이 채널을 하고 나서는 내가 되게 모험적인 이런 컨텐츠들을 그냥 다 해보니까 뭐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돌아가도 It's okay.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또 새로운 거 시도해보면 되지. 약간 이런 잃을 거 없다라는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되게 좋아.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채널 조회수에도 이렇게 크게 기복이 없고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용기를 많이 얻는 것 같아. 그러니까 꾸준히 받으려고 Every day, come in every day and watch my video every day. 공포 모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으스스해지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100% 리얼밖에 담기지 않은 저의 실제 귀신 목격담을 한번. 담백하게 가자. 나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촌동에 살았었어. 동부 이촌동.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뭐 면허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주로 이제 돌아다녔지. 항상 막차를 타고 집에 오려고 했는데 이 막차를 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도 없는 그 지하철을 혼자 그 칸을 혼자 약간 세뇌듯이 무슨 그렇게 타고 오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는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항상 나의 루틴이 뭐였냐면은 놀다가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올 때 지하철 항상 10-4번 칸에 타는 거야. 왜냐면 막차라서 사람도 없는데 10-4에는 사람이 더더욱 없을 거 아니야. 항상 딱 탄 다음에 아무도 없는 거를 확인을 하고 헤드폰을 딱 끼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야. 10-4를 여느 때나 같이 타고 가고 있었지. 이쪽 창가를 보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이제 가고 있었어. 한 두세 정류장 지났을라나? 아직도 기억나. 마이클 부블레의 You are fine 이렇게 가는 노래가 있어. 이거를 부르고 있었는데 창문을 딱 봤어.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창문이야. 딱 창문을 봤는데 이쪽을 딱 비쳤는데 여기에 비쳐서 저 옆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데 딱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개쪽팔려 아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아 근데 뭔가 눈이 마주쳤는데 예뻤던 거 같은 거야. 남자들 다 그러잖아. 아무리 쪽팔려도 예뻤던 건 기억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예뻤네 예뻤던 거 같은데 하고 고개를 다시 한번 딱 돌렸는데 그 자리에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자가 반사가 돼서 실제로 앉아있을 자리를 그냥 딱 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아 자리를 그 사이에 옮겼나? 한 5초 10초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보고 나서 10초 후라서 뭐 다른 역에서 내리고 이럴 시간이 전혀 없는 상태야. 그래서 딱 봤는데 그 10-4 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리고 10-3으로 넘어갈 거면 이 문을 열고 닫고 해. 나 지금 말해. 지금도 소름 돋는다.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크잖아. 드르륵 하잖아. 그 소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확히 기억해. 10-2까지 다 걸어가면서 확인을 해봤어. 너무 이상해서. 없는 거야. 그리고 누가 혹시나 노래를 불렀다고 그게 시끄럽다고 뭐 10-3, 10-2까지 자리를 옮겼겠어. 지금도 소름 돋는데 이게 내가 처음으로 귀신을 본 경험인데 딱 보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실감이 안 나. 아직도 기억나. 긴 머리에 진짜 흰색 옷을 입고 있었어. 그 진짜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짜 멍을 한 3-4일 때렸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지? 내가 미쳤었나? 하고 이제 지나갔어. 긴가민가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2-3주 지났나? 이제 내가 귀신을 봤다 라는 이제 감각이 좀 이제 왔을 때쯤에 이제는 완전 러시아워 때 완전 꽉 차있는데 또 다시 이제 내가 6시쯤에 이제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이제 온 거야. 한 6시쯤 아빠가 이제 퇴근 집에 올 시간에 맞춰가지고. 근데 빨리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하철 4호선에 4-2인가 4-3 했으면은 곧장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촌역 4번 출구인가 어쨌든 우리 집 근처로 이제 나가는 출구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딱 서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바로 먼저 내려고 한 서너 정류장부터 그 문 앞에 서 있었어. 일바로 내리려고. 또 역시나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이촌역입니다. 이촌역. 뭐 이촌 이끼데스. 이촌 이끼데스.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딱 눈을 떴어. 이제 문이 열리니까 문 열리자마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싹 해서 더 빨리 나가려고. 남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싹 나가려고 이제 기다려 대기를 타고 있는데 나보다 누가 더 빨리 옆에서 훅 뛰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멍을 때리고 봤어. 그래서 멍을 때리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계단 위로 한 5초 만에 주파를 팍 뛰어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고 저 사람 진짜 개바쁘구나.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까지 뛰어가지? 이제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문이 열리는 거야. 난 분명히 이 사람이 내 뒤에서 지나쳐서 저 계단 위를 뛰어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와 개바쁜가 보다 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문이 열렸어. 딱 그거 보고 나 지금 뭐 본 거지?
저 사람 지금 어디서 뛰쳐나온 거고 저 사람 지금 어떻게 올라간 거지? 멍을 계속 때리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집에 걸어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뭔가 make sense를 내가 나의 자신에게 시키려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사우산 안에서 불과 2주 만에 귀신을 두 번을 본 거잖아. 딱 그러고 나니까 와 정신이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 사실 내가 본 게 그때 당시에도 내가 실감이 안 나서 이 귀신이라고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난 원래 귀신 안 믿었기 때문에 귀신을 봤어 막 지하철 타기가 다시 무섭고 막 이러진 않았는데, 왜냐 그 귀신들이 나한테 막 뭘 해코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안 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생활비를 지하철로 아끼던 거를 전부 다 택시비로 쓰기를 시작을 하면서 아빠 카드를 끌어와서 쓰다가 아빠한테 잘리고 약간 불효의 삶이 1년 동안 시작이 됐지. 아, 다 거기서 시작됐어. 지하철에서부터.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홀려서 내가 얻은 것은 해픈 씀씀이와 불효로 아버지께 남겨드린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어쨌든 간에 Yeah, this is a little anecdote of mine.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여러분들 나의 스토리 타임, 뭐 이런 먹방 썰 타임이 어땠는지 그냥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댓글 하나하나가 나에게 정말 큰 용기가 되기 때문에 이 유튜브 제 새싹 날개의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한몫해달라고. Alright, so then this is it for today, guys. Thanks for watching, and as always, stay strong, and let them.